안녕하세요. 오늘 선보일 이 카메라는 1950년대 영국에서 만든 중형 롤필름 카메라 엔자인 셀픽스 820입니다. 이 카메라는 이 렌즈가 굉장히 해상도와 선명도가 높은 카메라인데요. 그 보이그랜더의 베사2 컬러 헬리아의 필적하는 렌즈 성능을 가지고 있는 꽤나 좋은 중형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묵직한 카메라입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여기 뒷면을 보시면은 창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거는 66 중형 반영 쓸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69 반영을 생각합니다. 이 카메라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66과 69 포맷을 두개다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66과 69를 이제 쓸수 있게 보시죠. 여기 이렇게 되면은 66을 쓸수 있죠. 이거를 접으면은 다시 69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다른 66 포맷 카메라 필요 없이 이 카메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뷰파인더에도 보시면은 66과 69 반영 구도를 잴수 있게 이렇게 양쪽에 69, 66으로 이제 포맷이 될수 있게 이제 뷰파인더 상에서 이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M리프트 셔터 뭉치는 이제 영국에서 개발한 거고요. 이 코팅된 50년대 로스트 익스프레스 렌즈가 3.8이지만 굉장히 해상도도 좋고 컬러 사진은 물론이고 흑백도 개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셔터를 하려면은 필름이 장착돼야 필름이 돌아가야 셔터가 흘려지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 필름 폴딩을 여는 거고요. 이게 바로 셔터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초. 다른 카메라 베스에서 조금 약간 묵직한 맛이 들었습니다. 필름 와인딩을 하실 때. 네, 1초 됐죠? 그다음에 2초. 10초로 올라가 볼까요? 초속으로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250초. 세워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를 세로로 세워놓을 수 있게 받침대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굉장히 예쁜 카메라입니다. 약간 독일 카메라들에 비해서 우아한 맛은 없지만 투박하면서 실용적인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영국식 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